안녕하세요. 빈곤론 2주차 수업, 빈곤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빈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빈곤이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마찬가지로 PPT를 띄워놓고 PPT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곤 개념의 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빈곤을 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빈곤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정의를 우리는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를 사용하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빈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에 따르면 빈곤층은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이 특정한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가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에서는 빈곤층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런 사람의 생활 수준이 높은 경우에조차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에 근거하는 빈곤을 소득 빈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수준에 관한 정보를 수가 없습니다. 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만 근거합니다. 또 지역과 사회 집단에 따라서 생활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죠. 또 빈곤의 분포와 빈곤의 역동적 측면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관련된 용어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빈곤을 소득을 나타내는 수치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빈곤과 같은 취약 상태를 더 잘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배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빈곤보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빈곤을 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정의를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의에서는 빈곤층을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런 빈곤을 소득 빈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빈곤과 관련된 용어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다음으로는 빈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은 복잡하고 포괄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빈곤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해브먼이라는 학자는 빈곤은 탄력적이고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으면서 빈곤에 대한 정의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고 빈곤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디리과 같은 학자는 빈곤의 특성을 빈곤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빈곤은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생활의 여건이 빈곤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당시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한 빈곤을 절대적 의미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그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요. 빈곤은 점진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빈곤을 빈곤 상태에 있는 것과 빈곤 상태에 있지 않는 것, 두 가지 범주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빈곤의 정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빈곤층을 여러 층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항상 어려운 사람들, 노숙인 과 같이 사회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빈곤층 안에서도 여러 범주의 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것은 점진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빈곤은 다차원적이다, 뭐죠? 빈곤 상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빈곤은 소득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 소득 영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 상태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요, 빈곤은 지속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빈곤은 시간 차원과 관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빈곤을 단기적 빈곤과 장기적, 구조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 빈곤은 갑자기 소득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만, 장기적, 구조적 빈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구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빈곤의 특성, 특히 이 D리그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의 특성, 상대적인 거, 점진적인 거, 다차원적인 거, 또 지속적인 거,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곤의 주요 특성, 다차원성, 상대성, 점진성, 지속성, 주관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빈곤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빈곤을 정의하고 빈곤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빈곤은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은 빈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 기관과 학자들은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양한 요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발행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빈곤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료에 의하면 일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해서, 이제 이런 특성의 예로 교육 수준이 낮은 것, 또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것, 또 소수민족인 것,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서 사는 것,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 중심부에서 살거나 농촌 지역에서 사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특징을 합쳐서 나타날 경우에는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가장인 가구에서 사는 5세 미만 흑인 아동은 소수민족 인종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생활, 또 어린 나이라는 특성이 합쳐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아동의 빈곤율은 일반 아동의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빈곤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빈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을,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주요한 순서대로 정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빈곤의 원인에 따라서 빈곤이 발생되면 빈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를 할까요? 빈곤 상태에 놓이면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도 겪기 때문에 빈곤은 개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상태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상황들이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죠. 식품과 관련돼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플 수가 있고요. 영양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주거와 관련해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의류와 관련해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입을 옷이 부족하거나 또 건강과 관련돼서 불리할 수가 있고요. 예로는 질병에 더 걸릴 수가 있고요. 공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더 노출될 수가 있고, 알코올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수면과 관련돼서 불리할 수도 있고요. 정서와 관련해서 불리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불리할 수가 있고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불리할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게 빈곤을 겪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맞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빈곤의 원인 못지않게 빈곤의 결과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이 빈곤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할때그 빈곤 문제를 퇴치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빈곤의 기능. 빈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빈곤은 좋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빈곤은 빈곤층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빈곤의 기능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빈곤 상태에 놓이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과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지요. 일반적으로 빈곤은 좋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집단에게 빈곤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라서 사회는 빈곤을 퇴치하거나 빈곤을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의 입장에서는 이 빈곤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빈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사회복지 생긴 이래로 줄기차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빈곤의 문제는 완전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안에는 이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빈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잘 간직해서 앞으로 빈곤론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